최근 반도체 생태계에서 패키징 등 후공정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반도체 패키징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전을 개최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을 개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 개발 현황부터 세계적인 시장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30일 개막식에는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기관, 학계, 기업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반도체 패키징 산업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시회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91개 기업이 276개의 전시 부스를 꾸려 참가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쪽이 많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도 신사업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관련 설계부터 소재, 공정, 장비 등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술과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아울러 도내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어떤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여기 회사들도 와 있고 다양한 신기한 장비들도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종합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후공정 기업, 반도체 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최신 제품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산업전은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 12월 총 2,400억 원을 투입해 ASML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